홍보야. 애홍보야. 홍보야. 너무했다. 현준 씨 여기서 첫 방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? 네. 아, 우와. 우와.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게 땀을 흘렸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. 그래도 오늘 첫 무대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아 잠시만요. 네. 현준이 이렇게 준비했구만. 이거 주세요. 와 와. 많이 하셨나봐요. 이렇게 그 모자를 해가지고 이 팔꿈치에다가 올려놓으신. 그러면 뭐 다시 가능하시다면 네. 랩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? 그죠. 저희 래퍼인데 네. 저희가 랩을 못 들어본 것 같아서. 그렇죠. 네. 제가 네. 그룹 칠 때 사실 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. 디기디기딕 디기디기딕 이런 거 하고 거짓말처럼 웃긴다 씨 이런 거 하니까 뭐, 어? 내가 생각했을 땐 골룸 반지의 제왕 랩을 빌레파트를 막 계셨는지 사장님이 랩하라고 그래 몰라서 그러 사장님이 하라면 해야지 또 랩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예. 제가 네. 자신이 없으면은 너무 이렇게 바닥만 보고 하니까 선글라스를 껴도 될까요? 아, 예, 아, 네, 괜찮습니다. 굉장히 아니야? 솔직하시네요. 또 공교롭게도 개코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. 예, 예. 이 노래 덕분에 개코가 랩을 시작했어요. 지금 와이프한테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려줬대요. 너무너무 노래방에서 명곡. 전망하니 하늘만 바라봐. 그저 멍하니. 제가 오디션을 볼 때 사실 노래를 불러보지 않았었어요. 사실 텔레비 슈퍼스타 K나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런 나도 오디션을 지금 와서 한번 다시 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 오늘 그 첫 오디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 멋있다. 멋있네. 예, 예. 이 yeah. 노래 덕분에 개코가 랩을 시작했어요. 지금 와이프한테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려줬대요. 너무너무 노래방에서 명곡.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.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. 그저 멍하니 지금 너의 사진만 바라봐. 똑같은 미소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옷차림에 너를 잊지 못한 채 멍하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너에게 화만 내고 못했지만 했는지 너에게 잘해줄 걸 널 좀 더 이해할 걸 남자랑 통화할 땐 그냥 친구로 생각할 걸 밤늦게 잠이 들면 일이 있었구나 는 생각할 걸 왜 난 지금 바보처럼 사진 속에 너를 잊지를 못한 채 너와 함께 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걸까. 와 좋았습니다. 자 캐스팅은 그럼 이단엽차기 분들이 네, 지금 네. 네. 그림을 좀 저 생각을 해봤어요. 저희가 캐스팅한 유희 씨랑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랑 현중 씨랑 좀
많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희 이단 엽차기는 김현정 씨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.